미국 시장에도 이런 가짜 보스가 나왔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미국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시작된 거죠? 예, 기업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펩시코 하면은 코카콜라와 경쟁하는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인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도,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제로 선고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7월 1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미국 CPI 발표가 오늘 밤에 나오는 거죠? 예, 오늘 밤 9시 반입니다. 9시 반에. 예. 그걸 앞두고 어제, 그저께 한 이틀 동안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모두 이제 조정 양상을 예. 보였는데요. CPI의 그 컨센서스가 지금 8.8. 예, 예. 8.8입니다. 근데 어제는 뭐 CPI에 대한 가짜 보고서가 나오면서 10.2%로 예. 또 표기가 된 리포트가 나왔었다 해서, 이거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것도 거짓 리포트를 만들어서 흘리면서 불안감을 야기시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항상 이렇게 투자 심리가 취약할 때 별일이 다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2011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주가가 처음에 확 빠지고 쓰나미 보면서 한번더 공포스럽게 빠지고, 그리고 일본의 원전이 이런 막 폭발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심리가 약해졌는데, 그 마지막 시장이 딱 반등하기 직전에 그 일본의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마지막 이제 패닉 셀링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편서풍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기 힘든데,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루머가 퍼져도 심리가 약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그런 걸 이제 또 공매도 세력들이, 그때 이제 선물 쇼 플레이어들이 그런 걸막 만들어서 하고, 북한에서 미국이가 출연했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에도 이런 가짜 보스가 나왔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빠졌어요. 예. 의미 있게 빠져가지고, 지금 연준의 호키시한 스탠스가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켜야 물가가 잡히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WTI 기준으로 뭐 95불까지 예, 빠졌더라고요. 95불까지 빠졌습니다. 네, 좀 의미 있는 매크로. 우리가 지금 계속, 와, 오늘 최상무님 그 3프로TV 예. 아침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잘 봤는데, 결국은 지금은 기업 실적이 꺾일 거다, 침체가 와서 경제가 망가질 거다,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프라이싱 됐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제 매크로 변수만 개선이 돼도, 2019년처럼 매크로 변수만 개선이 돼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그거는 우리 하우스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WTI가 유가가 이렇게 8% 빠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여전히 2.97, 어제도 2BP 빠졌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매크로 변수가 이제 개선되고 있다고 볼수 있나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도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공급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수요 사이드까지 전이 되느냐, 그 문제인데 공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상당히 오르면서 수요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침체가 오는데 연준이 이제 그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주면은 물가도 안정시키고 수요도 안정시키는 그런 양상이 되면서 기업 실적도 안정되는데 지금 주가가 확 빠져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하고 기업 실적하고의 괴리가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페드의 역할이 결국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미국
페드는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안정.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페드 푸시라는 말을 그동안에 20년 이상 써왔던 건데 지금은 다들 이제 그 페드 푸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있고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호기심하게 나오는 그것만 보고 페드가 마치 또 경제를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전망들을 또 많이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제는 우리도 기업 실적에 좀 주목하자. 예. 예. 그래서 저희 회사도 계속 기업들 펀더멘탈 변화라든지 그런 종목 발굴에 상당히 예.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시작된 거죠? 예, 기업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아, 이번 주에 금융주를 필두로 해서 나오는데 그 이전에 몇 개 그 대기업들이 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펩시코가 어제 장전에 실적 네. 발표를 했고요. 이 펩시코 하면은 코카콜라와 경쟁하는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인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기업도 역시 비용 상승의 그 환경에서 환경에서 좀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은데 과연 실적은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그 이 기업은 그 234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는 169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PR은 24.4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필수 소비재가 조금 그 이익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멀티플을 좀 높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20배 중반 정도 받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이 회사 2분기는 6월 11일 날 끝났고요. 12주를 기준으로 분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앞서 좀 주가 흐름만 보시면은요 최근에 뭐 미국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고 또 일부 섹터 일부 뭐 ETF조차도 뭐 70% 이상 빠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이 기업은 어떤가 보시면은 작년 말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요 펩시코의 주가는 97.7입니다 2.3%가 하락을 네. 했고요. S&P 500은 80.1, 약 20%가 하락을 해서 S&P 500 대비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S&P 500 대비는 선방했는데 코카콜라랑 비교해 보면 코카콜라는 연초 대비 6% 정도 올랐고요. 예, 이 회사는 2.3% 정도 빠져 있어서 비교를 둘 간에 비교를 하자면 코카콜라 주가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따 실적 발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등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했는데 평균 12%의 판가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 제품에 전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로는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매출은 20.23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YOY로는 5.3%가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밑에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은 북미 쪽에 스낵하고 그 포장식품하고 그리고 음료 이런 쪽 중에서 그러니까 스낵하고 포장식품 이쪽이 좀 늘었습니다. 음료 쪽은 좀 그냥 비슷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이 5.3% 늘어난 가운데 북미 쪽의 포션이 큰데 북미 쪽에서 좀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갭 기준으로 2.07빌리언이 나왔는데요. 뒤에 그 오퍼레이팅 마진 조정이랑은 그 장표하고 같이 보시면은 실제로 영업이익이 덜 나오면서 10.3%로 를 기록을 했습니다. YOY로 거의 6% 포인트가 빠졌는데
이 이유를 뒤에 그 오퍼레이팅 마진 조정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일단 602BP가 그 YOY로 그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컨플릭트 차지 요거가 나오잖아요. 이 기업이 원래 러시아 사업이 있었는데 러시아 사업을 닫았습니다. 네. 중지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이 567BP 그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5.76%포인트가 그쪽에서 이제 훼손이 됐는데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 비용의 증감이 있을 때 이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얘기하는 거로는 이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36BP 정도 영업이익률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쭉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경상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단 한 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은 오히려 밑에 영업이익률은 36BP가 전년 대비로 늘었다. 이걸 나타낸 거고요. 근데 갭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0.3%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6%포인트 정도 낮게 나온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나 뭐 그 장중이나 그렇게 펩시콜라의 주가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내내 이슈가 됐던 원재료, 물류비 등 원가 상승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밑에 러시아 사업 중단으로 1.17빌리언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러시아 영향 제거 시에 영업이익은 3.24빌리언 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이에 따라 0.36%포인트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조정 EPS 역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감안을 할 때 1.86달러가 나오는데 컨센은 1.74달러고 YOY로 8.1%가 증가를 했습니다. 밑에 그냥 주요 실적 지표 보면은 갭으로 표시한 거는 1.03달러가 나왔거든요. Net income attributable to PepsiCo per common share. 거기 보시면 1.03이 나왔죠. 그거 이제 갭으로 한 거고 아까 reconciliation 조정을 하면은 non-gap 기준으로 1.86달러가 나와서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YOY로 8.1%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건데요. 매출 증가율을 원래 8% 증가할 걸로 그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해 한 10% 정도 더 될 것 같다라고 증가할 것 같다라고 매출 증가율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 사업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10%나 예. 늘어날 수 있나 보네요. 예예. 예. 그래 위에 그 평균 판가를 12% 정도 증가시켰고 이번 분기에는 사실 그 Q의 증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Q의 증가까지 예상을 예. 했을 때 전체 매출이 1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이미 리오프닝이 예. 뭐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있어 Q도 아마 러시아 감소분 감안하더라도 예. Q가 나쁘지 않을 거고 가격 인상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10% 상향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조정 EPS 6.63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지금 주가가 169불, 170불 수준이니까 거기서 이제 PER도 계산이 되고요. 주주 환원 부분인데요. 네. 주주 환원 부분에서 약간 뭐 그냥 학습용으로 가졌는데 그 보고자료 보면은 재무 현금 흐름 쪽에 보시면은 거기
파이낸싱 액티비티스에서 제일 밑에 캐시 디비든 페이드하고 쉐어 리퍼처스 이 부분이 재무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동기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 캐시 디비든이 작년 동기에 2.8 빌리언이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2.997이 나갔고요. 캐시 디비든을 했고요. 그리고 쉐어 리퍼처스 그러니까 그 자사주 매입. 아, 그렇죠. 자사주 매입. 우리말이 잘 안 되는데 자사주 매입이 106 밀리언이었어요. 예. 작년 동기에. 근데 올해는 699 밀리언. 크게 증가네요. 크게 증가시켰죠. 그만큼 이제 캐시가 풍부한 그 네.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주주환원에 네.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주환원은 올해 총 7.7 빌리언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중에서 6.2 빌리언은 배당으로 하고요. 그리고 1.5 빌리언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234.5 빌리언이니까 시총 대비 한 3.3%를 그 주주환원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늘려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PQC 관점에서 C의 상승분을 P의 전감으로써 인플레이션 시기에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이번에 입증을 했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전무님 항상 얘기하듯이 착한 가격에 사야 된다. 싸게 네.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어떤 이슈로 인해서 세게 빠질 때 그때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좀씩 사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주환원 하는 게 이제 시총의 3.3%, 7.7 빌리언이니까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2빌리언 정도 나왔고 그죠? 예. 그럼 1년에 예사가 8빌리언에서 뭐 33.6% 작년 대비해서는 감소했으니까 한 10빌리언 정도 본다고 하면. 이 회사도 7, 80% 주주환원을 예. 번 돈의 7, 80%를 주주환원에 쓰는 예. 그런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예. 3.3%면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3% 밑으로 떨어지면 예. 상당히 이제 또 매력적인 그런 주주가 가져가는 몫으로 봤을 때 이익률이 3.3%면 나쁘지 않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자꾸 매크로 변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셨듯이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시총 대비해서 얼마의 주주환원을 하느냐 봤을 때 3.3% 뭐 배당이라고 딱 따져보면 국채금리가 3.4, 3.5가 되면 그거는 확정된 3.5%고 예, 기업의 배당은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10년물이 지금 이제 3%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하면 나중에 10년물이 그죠? 예. 예. 이번 7월 말에 FOMC 회의만 끝나고 나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나는 이유가 단기 금리는 페드가 올리니까 단기 금리가 못 빠져요 처음에 못 빠지는데. 10년물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앞으로 금리가 빠지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 하면 이제 듀레이션이 큰 10년물에 공격을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년물이 먼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딱 우리가 예상했던 2018년 말과 2019년 초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또 계속 실적 발표 쭉 나오죠? 예, 계속 실적 저. 발표 나오는 대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상무님 새벽에 와가지고 자료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또 3프로TV 또 준비한다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3프로 자료 준비하고 이
또 119. 이것도 어제 밤에 우리 시간으로 실적이 나서 어제 예, 저녁에 정리 예, 예, 그렇습니다. 하셨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